오늘 이 받으신 말씀을 우리 만기 형제님께서 나눠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목은 속죄라고 하였고 중심 구절은 15절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다. 무엇이 허물이고 어떻게 사해 주실지 여호와의 성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과 제사를 섬기는 것들 내게 있는 고백하지 못한 허물이 내 마음에 몰려온다. 예배를 찬양을 섬기는 직분을 허락하셔서 참 아무것도 자격이 없는 나를 레위라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귀 기울이게 하셨다. 그러나 나는 내가 눌리고 연약하여 부러질 때에 그것들을 모두 놓아버렸다. 그러고 나서도 나는 그분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다. 나는 맹세하지는 않았으니까. 내 마음에 갖가지 핑계를 모아두었으나 오늘 모세에게 하신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나의 죄가 되고 허물이 된다.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제단의 뿔에 재물을 메어라 부터 시작이었다. 내가 주님께 어떻게 나아갈까? 나를 부르신 주님이 사랑에 힘입어 나아간다고 하였다. 속죄하고 회복하기 원하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전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내게 다가와 주시는 리더와 지체들이 있는 교회를 주심에 감사한다. 온유하신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를 드린다 하였고, 적용은 더욱 굳건히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도록 결단하였고요. 그 다음에 속죄의 헌물 드리고 사죄와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부른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뵈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나를 정케 하소서.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시간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입술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돌아보면 저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매번 쓰러집니다. 매번 돌이킵니다. 주님, 저희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능력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와 그 발걸음에 힘을 주셨던 것 같이 저희 삶 가운데 주님 때문에 기뻐 나아가며 주님 때문에 힘을 얻어가며 주님 때문에 저의 삶의 의미가 있으며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코너스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난 그 여름에 BBS 때부터 중고등부 수련회, 대학부 청년부의 수련회를 통하여서 다시금 생명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귀한 침례의 결단들이 있는 귀한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코너스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목자 되신 이종현 목사님을 주님께서 단에 세워주시니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육체간의 연약함이 목사님의 사역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옵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연약하고 쓰러지고 힘들어 있는 저희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세워져가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 마음 열어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이종경 목사님을 사용하셨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곳저곳 이 코너선 지금 예배를 올려드리는 어린 영혼부터 이 예배당에 함께 올려드리는 저희 예배 가운데 입술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기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인도하시는 영적 성장의 기본 진리 100기가 2부 예배 후 3시에 2층 코이노니아 룸에서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있을 커넥션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부에서 함께 섬겨주실 형제자매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전용택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으로 물 이외의 다른 음료수는 가지고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새벽 기도회 찬양으로 섬겨주실 지체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우리 코너스톤 교회에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 코너스톤, 한 영혼 한 영혼, One soul to one soul.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매 순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2019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8월 18일 주일 예배 안내 말씀을 알려드렸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소생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아멘 아닌가요? 네, 우리 앞에 뒤에 옆에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을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으로 영적 성장 기본 진리에 조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직 영적 성장 기본 진리 공부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오늘 오후 3시에 사무실 옆에 있는 코이노니아 룸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문찬 교수님 그동안 또 같이 계시다가 이제 내일이면 또 부산대학으로 들어가십니다. 가셔서 제자들을 잘 양육하고 또 특별히 우리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주신 아주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잘 발전시키고 또 발명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에 또 전 세계에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집사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만 일어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에리카 잠깐 한번 일어나 주세요. 에리카는 빵의 은사가 있어서 뉴욕에 가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학교 들어가서 졸업을 했는데 또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 동부의 약학과 약학대학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빵은 이제 안 하는 건 아니죠. 취미로 하고 이제 주는 이제 약이 또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배운 것 가지고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한번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문찬 집사님 가족과 함께 잠깐 계시다가 다시 우리 조국으로 돌아가십니다. 부산대학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제자들을 잘 양육하게 해주시고 또 많은 걸 발명하시고 발전시켜서 유익을 주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써 주시옵소서. 정말 김영길 총장님처럼 배워서 남주자 외치면서 제자들을 양육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에리카 이제 동부로 공부하러 떠납니다. 주님 곳에서 공부할 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공부를 잘 마치고 정말
사람의 육신만 고치는 약사가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건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여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박수를 한번 축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윤창 교수님은 여기 오시면 바로 성가대에 서서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그럽니다. 침노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 또 우리 같이 기도해 제일 제목이 있는데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는데 우리 정은희 자매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리코 자매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리코 자매 구인권 형제 잠깐만 일어서 주세요. 다 알지만 그래도 또 모르는 분이 있으니까 우리 마리코 자매 어머님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엄마 이름이? 에? 잘 안 들리는데? 에? 노부코 노부코 어머님 노부코 어머님 이번 수요일 날 오후 5시에 LA 시간으로 일본에서 리버 캔서 수술에 들어가십니다. 어머님이 정말로 우리의 기도로 또 찾아가서 일본까지 찾아가셔서 또 일본 목사님을 또 부탁을 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오후 5시 수술을 하시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마리코 우리 구인권 형제 이제 그 어머니 노부코 어머님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간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 수요일 날 오후 5시에 수술을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의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수술을 잘 마쳐서 건강하게 회복되는 우리 어머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아주 귀한 우리 선교사님 또 오셨어요. 우리 양한이 집사님의 아버님 어머님 되십니다. 우리 캄보디아에서 아주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 엄태근 이효숙 선교사님 오셨어요. 한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를 한번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수요일날 가능하면 수요 저녁날 우리 한번 보고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가능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양현영 제외 떨어져 앉아 있어요. 옆에 붙어 있어야지. 장인 장모님 오셨는데. 예. 그리고 오늘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이 계시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하나님의 영광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최아나 자매님 어디 계세요? 최아나 집사님, 예. 한번 일어나 주세요. 예. 우리 최동 집사, 우리 최아나 집사, 그 시애틀로 이사를 갔지만 우리 지체입니다. 언제든지 오면 우리 지체고 우리 가족이고 또 이슬 담비 얼마나 많이 컸는지 몰라요. 오늘 여기 온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 전부터 전도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예.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인데 그런데 이번에 우리 독고 장로님 부부를 통해서 이 부부가 우리 교회에 나오시게 됐어요. 이 소식을 듣고 축하하기 위해서 시애틀에서 비행기 타고 여기 내려왔습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그리고 너무 반가워요. 이렇게 교회 나오는 거 보니까 어때요? 너무 좋아요. 예. 그전엔 그렇게 전에도 끄떡도 안 했어요?
잘 안 들리는데 뭐라고 여기서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예. 자, 앞으로 나와보세요. 그러면. 예. 앞으로 나와보세요. 예. 잠깐 나오세요. 예. 괜찮아요. 일어나오세요. 예. 우리 희정자매님. 예. 아까 한 그대로만 얘기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예. 일어오세요. 예. 애들 친구들이 엄마들이 네. 너무 좋으신데 네. 교회 안 다니신 분들이 많았어요. 아하. 근데 저기 정민이 언니네 가정이 그 중에 한 명인데 전도 대상 리스트 맨 마지막으로 썼어요. 왜냐면 제일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런데 코너스톤에 온다는 말 듣고 간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내 눈을 진짜 보러 갈게 그래서 왔어요. 그 교회 나온 것을 눈으로 보러 갈게 그러고 왔어요. 우리 박수를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기뻤으면 이렇게 시애틀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정말 환영하고요. 브리를 단단히 내리고 아름답게 성장해서 브리스킬라와 아굴라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마이클 형제님은 브리스킬라와 아굴라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래서 궁금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죠? 질문이 많아서 하나에서 열까지 차근차근 설명을 지금 해드립니다. 그런데 브리스킬라와 아굴라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귀한 종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부 예배드리고 가신 우리 정은희 자매님 뇌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정말 은혜 가운데. 그러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대희 집사님 9월 6일 날 수술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두지철 목사님 2012년 우리 커넥션에 다녀가셨습니다. 그런데 위에 암이 가득 퍼져서 여기서 치료를 못하고 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내일 세브란스 병원에 교수님을 만납니다. 크리스찬인데 그러면서 수술을 하는 과정 또 키모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하게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휴스턴 갈보리에 침례교회, 갈보리 교회 그 성도님들이 지금 무척 당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아픔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내 힘으로 풀어지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019년 우리에게 주신 팀 One Soul to One Soul을 이루는 올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우리 나와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간증을 보고를 해줬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보고를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아주 귀한 보고가 있었는데 2부 예배 때는 우리가 이것을 못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재간사가 지금 설교를 합니다. 중등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올 수가 없어서 못하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 은혜 받은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활하신 이날 함께 나와
우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저희들의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린 예배를 주님의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가 차고 넘치는 시간,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주님 전에 아름답게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복고 어머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희 자매님을 주님이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 두지철 목사님이 주님 함께해 주셔서 회복되어 다시와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기도의 채움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가 주님 전에 아름답게 상달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들의 심령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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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들 수 있는 분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찬양하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praise God. 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리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게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뗄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넣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부기들이나 집비들이 새끼로 예배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뿌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제버리는 것에 같이 봉독하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레위기를 큐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속건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시작하는 장이 아주 중요하죠 마무리하는 장도 중요하고요 로마서를 보면 16장 마무리 장이 인사로 끝나는데 그것이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1장부터 15장까지의 결론이 바로 인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이 아주 중요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큐티를 묵상할 때 유익을 주고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1장을 오늘 설교로 택했습니다 또 이 번제라는 제사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택했습니다 창세기는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까지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그 말씀이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그 다음 출애굽기는 탱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합니다 애굽에서 아주 많은 백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탄압하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은 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 출애굽 구원받게 하십니다 구원받음으로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국가가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출애굽기입니다 바로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말씀의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는 거룩에 대해서 또 지켜야 할 거룩한 율법에 대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있는데 이 레위기에서의 그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입니다 거룩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130번 정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레위기 1장부터 17장까지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장부터 27장까지는 그러면 거룩함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복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레위기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라는 그 원 뜻은 그리고 그가 부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시다, 이게 레위기의 뜻입니다. 레위기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구약 전체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구약 전체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레위는 야곱, 이스라엘의 아들이죠. 열두 아들 중에 하나인데 세 번째 아들입니다. 르벤, 시므온, 그리고 세 번째 레위, 그리고 네 번째는 유다죠. 그래서 세 번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그래서 레위에게서 태어난 후손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 아론, 아론의 아들들 다 레위의 자손들입니다. 자, 레위 지파는 처음부터 제사직을 담당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지파였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 어떻게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이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은 출애굽기하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바로 이어집니다. 레위기는 1장은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성막 건축이 다 끝납니다. 성막 건축이 끝나고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레위기는 그 첫 부분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워진 이 성막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 해막 안에서, 성막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된 우리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경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들이 레위기를 통해서 바로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며 바로 이곳 성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레위기는 다섯 개의 그 제사로 시작이 됩니다. 다섯 개의 제사가 있는데 첫째는 번제 제사가 있습니다. 소제 제사가 있고 화목제 제사가 있어요. 속죄제 제사가 있어요. 속건제 제사가 있어요. 이 네 가지 제사가 여기 나옵니다. 이 성막, tabernacle, 이 성막의 주된 목적은 뭐냐면 제사입니다. 제사, 예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1장에 보면 이 번제가 나옵니다. burnt offering, 이 번제가 나옵니다. 이 번제란 뜻은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올라간다. 또 번제의 뜻은 높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예배를 말하고 있어요. 번제는 피를 제외하고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래서 단추의 열뿌리죠. 이 피를 제외하고는 이 번제는 그 모든 제물의 것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피 외에는. 그래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바로 제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바로 지금이. 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올바로 참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여기에 왔어요? 왜 하느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를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보는 것은 방관자고 손님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무엇을 얻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얻었어요.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건 주님이 약속하셨고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얻으러 나오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러 나온 것입니다. 제사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면, 정말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면,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면 그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평강이,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은 뭐예요? 이 시대 예배, 예배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요. 바로 뭐냐면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예.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찬양을 adore,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찬양을 드려요. 예배는 찬양이 그래서 빠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흉내내는 게 뭐냐면 세상은 노래방이죠. 노래방. 자기를 찬양하고 막 고함을 질고, 그렇지만 하면 할수록 고독하고 외롭고 더 목마른 게 노래방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면 달라요. 그리고 주님께 드리는 게 뭐예요? 헌금이죠. 과거에는 이 물질이 나의 우상,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예. 아세라신, 바알신, 암몬신, 이게 다 물질의 신이에요. 예. 권력의 신이에요. 음란의 신들. 예. 이런 것들을 섬겼죠. 내가 예수님을 모르면 그런 것들을 지금도 거기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죠. 헌금을 드려요. 이제는 기도를 주님께 드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주세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떠날 때 축복을 해주세요. 그것을 축도라고 그러죠. 예배 안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정성껏 드리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가증스럽게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예. 이것을 누가 그냥 보이러 왔다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왜 오는지도 모르고 왔다 가는 거예요. 길티 필링을 풀기 위해서 왔다 가는 거예요.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중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성애와 아울러, 이 예배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나는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는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는 게 아니죠. 더러운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 우리가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 어떤 부모님은 넌 내 아들 아니야, 그런 부모님이 있어요. 그게 내 아들이 아닌 건가요? 아니,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너무 아파서, 야 이거 변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랑의 표시죠. 그래서 넌 내 아들 아니야 하고 막 우시고 땅을 치고 울고 그러는 것은 사랑의 표시. 하나님이 그러시, 얼마나 답답하시고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 예배. 예. 3절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숫꽃으로 회막문에서 요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쁘시게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억지로 예배 드리면 여러분들 나가면서 몸살 걸려요. 피곤해요. 한 주일이 피곤해요. 하나님이 기쁘시는 예배를 드리면요, 나가면서 춤을 춰요. 한 주가 참 행복해요. 보람 있어요. 형식적이거나 정성 없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예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쁘게 정말 우리 정성과 우리 마음이 담긴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배하라, 바로 이 소리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성도의 생활의 특징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네. 어떤 면으로 전도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그만큼 아니 더 앞에 있을 것이 예배예요. 예배 드리지 않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구제, 봉사, 전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예배가 한 주일 삶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예배는 한 주일의 시작이 되고 한 주일의 마무리가 돼야 돼요.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네.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구속함을 받은, 죄 용서함을 받은, 아니 구원받은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이제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찬양이 된, 죄 용서함을 받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은,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후사가 된, 이 땅에 사는 목적을 깨달아 정말 멋있는 삶을 사는 이 일을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부활하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제가 이렇게 결단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가 바른 예배를 드리면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들, 이것을 흉내내는 것이 환갑잔치, 칠순잔치, 생일잔치, 결혼잔치 이런 것들이에요. 예. 칠순잔치 할 때 어떻게 돼? 앞에 앉아있고 나와서 저러고 높여드리고 그러죠? 다 그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영광 받으세요.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우리에게 축복이 임해요. 우리에게 은혜가 임해요. 오늘 이 번제물을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배워서 그런 예배 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는 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 안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번제물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그분이 안수하는 거예요. 그분이. 예. 소를 번제물로 드릴 때 소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란 뜻이 뭐냐면요, 밀어 넣는 거예요, 그 안에. 이것이 안수라는 뜻입니다. 밀어 넣는 거예요. 안수는 뭐예요? 내가 가진 그 무엇을 다른 분에게 이렇게 전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안수예요. 예. 안수예요. 자,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자가 소다, 염소나 양, 이 제물을 드리는 자가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통해서 이 제물과 내가 하나 되는 동시에 나의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행위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보통 안수할 땐 축복의 안수도 있습니다. 병을 낫기 위해서 안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바로 죄에 대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것. 번제의 경우에는 이 번제에서 그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바로 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제물에게 안수함으로 그에게 있던
이 사람에게 있던 죄가 제물에게 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제물을 드리는 자는 자기도 제물이 되는 거죠. 아, 제물이 되는 거죠. 아, 바로 예수님이 속죄양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이런 뜻입니다. 예,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 대신에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에서 이런 번제의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일. 예. 자, 바로 이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이것을 이제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먼저 죄에 대한 회개 고백이 있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 회개 고백이 있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예배 안에 진정이 없는 기도, 감격을 잃어버린 찬송, 하나님의 귀만 즐겁게 하는 설교 때문에 이 시대에 죄에 대한 고백이 많이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시편 51편 15절부터 17절을 보니까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죄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 잘못된 번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의로우신 우리 주 예수님을 하나님이 대속물로 삼아주셨어요. 마치 소나 양이나 염소처럼 대속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려 하신 것이죠. 영의 눈을 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 분들은 이것이 알게 돼요. 느끼게 돼요. 체험하게 돼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나의 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신 겁니다. 전가시킨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번제물과 같다.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럴 때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인 것을 진심으로 믿고 여러분들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이 예배 때마다 이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보라. 이거는 예수님을 보라 이 소리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라. 예수님의 너를 위한 희생을 보라. 아, 얼마나 큰 사랑인지 이걸 보라. 바로 이것이죠. 아,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돼. 감사가 있어야 돼.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때때로 내가 언어의 실수, 생각의 실수, 행동의 실수, 범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회개라는 선물을 주셔서 그때마다 회개를 통해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는데 이 회개하실 때마다 이 회개가 값싼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냥 I'm sorry God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정말 뜨거운 회개, 예. 뜨거운 회개가 있어야 돼. 뜨거운 회개가 있어야 돼. 아까 우리 응산 형제가 기도할 때 정말 뜨거운 회개와 감사가 거기에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 죄의 문제, 회개에 대해서 빼놓으면 안 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예.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그러잖아요. 38절에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리라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설교를 잘 안 해요.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이것을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듣기 원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병들었어요 여러분들. 너무나 죄를 가볍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제 큐티 말씀 그대로 잘못했습니다라는, 근데 그때마다 시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자복하라고 어제 나왔잖아요 큐티에. 네. 정말 시인하고 자복하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제사예요. 이게 예배예요.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한 형제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그 전주도 그랬고 그 전주도 그렇고 그 전주는 모르겠어요. 또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제 방에서 중보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형제가 있어서 형제 새벽 예배 빨리 와. 늦게 오는 거 아니야. 꼭 늦어. 그러면 안 돼.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때문에, because of 그러는 거예요.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알렉사 때문에. 여러분들 알렉사가 뭔지 아세요? 아마존에서 나온 알지? 알렉사. 그 알렉사 때문에. 알렉사가 그 거기다가 그 뭐를 해놨던 거 뭐죠? 알람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알렉사가 분명히 울렸을 텐데. 예, 그래서 내가 알렉스 때문에 제가 못 일어났어요. 이거 그래요. 그래서 아니 스마트폰에도 해놨을 거 아니에요. 해놨는데 제가 못 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야, 왜 이렇게 때문에냐? 너 알렉사 때문에 못 일어났다면 너 알락사 된다. 알락사. 알락사는 뭐냐면 이제 돌아가실 직전인데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의사가 주사를 놔서 안락하게 돌아가시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 안락사 때문에 그렇게 되면 넌 분명히 안락사야. 마귀의 주사를, 사탄의 주사를 맞아가지고 너도 모르게 영적으로 죽어버려. 그럼 내 인생 안 되는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다음부터 안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늦지 않겠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조금 제가 더 뭐라고 그랬더니 이 형제 저를 혼내는 거예요. 목사님 늦게라도 핵에 있으니까 받아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미안하다. 그리고 오늘만 내가 여화로 쓰고 안 쓰겠다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최관식 집사예요. 최관식 집사. 여화가 되죠. 안락사 믿으면 때문에 하면 안락사가 된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랬어요.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번제물은 뭐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 이것은 먼저 가죽을 벗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을 자릅니다. 그리고 각을 뜨는 거죠. 그리고 내장과 정갱이는 물로 깨끗이 씻습니다. 그리고 불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죠.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이 정결의식이라고 합니다. 깨끗해 하는 의식, 정결케 하는 의식입니다. 인간의 더러운 겉모습은 떼어내는 것입니다. 떼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위선과 죄악된 요소를 잘라낸 후에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뜻 중에 이런 뜻이 있어요. 자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거룩하다. 자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죄악된 나의 마음, 위선, 시기, 가득 찬 것, 교만함, 그 판단, 술 취함, 음란, 살인 이런 것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기도와 말씀으로, 회개로.
그러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서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카카오나 서치하고 있고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잘라내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꺼내서 말씀을 듣다가 단어가 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인터넷 들어가서 서치해가지고 단어 뜻 찾고 하는 그런 나쁜 놈 하면 안 되지. 나쁜 분들 안 되는 거예요. 인터넷은 옳지 않아요.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어요. 그 서치했을 때 성경만이 옳아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잘못된 걸 올리는데요. 그걸 보고 찾으면 안 되는 거죠. 참고로는 헐지언정. 그러나 예배 시간에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것을 판단이라고 그러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마음 자세가 너무나 중요해요. 바울은 구약의 번제물을 생각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거룩하라. 잘라내고 세상 것을 잘라내고 육신의 소욕을 잘라내고 이 소리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인데 여러분들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쉬워요?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되고 혀를 깨물어도 안 되고 혈세를 써도 안 되고 결단해도 안 돼요. 이거는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소리가 뭐냐? 마음이 새롭게 되고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잘라지니라 제거되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이 세상에 어떤 돌아가는 것들을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대는 계속 변하죠. 학교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걸 많이 가르쳤어요. 과거에. 아니 학교는 교회에서 처음 세운 거 아닌가요? 미국의 역사를 보면 학교는 교회에서 세운 거예요. 교회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됐어요. 하버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운 거고 예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운 거고 스탠퍼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운 거고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웠는데 지금은 변질됐단 말이죠. 변화된 거예요. 변화가 아니라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배척하는데 앞장서고 있어요. 불과 얼마 흐르지도 않았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학교에서 뭘 가르칩니까? 지금 공립학교에 초등학교에 가면 동성애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동성애가 나쁘지 않다. 여러 가지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전 동성애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사랑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정말 기도해줘야 되고 함께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말이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은 거예요. 심지어는 PCUSA 언더우드 목사님을 우리나라에 파송한 PCUSA는 동성애를 찬성할 뿐만 아니라 옹호하는 단체가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동성애자들이 어노인팅 받아서 목사가 되어 있어요. PCUSA 그 장로교만 미국 장로교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미국 장로교도 그렇지만 감리교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지금 점점 변화되고 있어요.
변질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변질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의 삶이 돼야 돼요. 회사도, 세상은, 학교도, 도덕도 변질돼요. 도덕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거 아세요? 알죠? 이것이 도덕, 이것이 오로 했던 것이 몇십 년이 지나면 틀리고 또 새로운 도덕이 생기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 브라질 쪽에 가서 일했다가는 이게 대단한 욕이에요. 우리는 아 좋아 이러죠. 예. 저 동구에 가서 이러면 이게 욕이에요. 다 달라요. 예. 여러분들 그러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교회가 그래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교회도 변화돼야 된다 그래요. 아, 그분 나쁜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어우, 교회가 변화돼야 된다. 우리가 죄에서 의인으로 변화돼야 되지. 이 시대의 방법으로 가야 된다 이 소리예요. 아니에요. 가정이 변화돼야 됩니까? 가정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가정은 가정이에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어머니는 어머니고 아이들은 아이들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참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은 변질이 안 돼요. 변화되면 안 돼요. 사랑은 참 예배가 변화되면 안 돼요. 그 시대에 맞게 물론 옷은 입을 수 있어요. 그 시대의 방법을 따를 수 있어요. 그러나 안에 있는 내용은 절대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안에 있는 내용이 이미 변질되어 있어요. 그래서 달아간 거예요. 자, 세 번째, 기름은 전부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8절에 보니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12절부터 13절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기름을 베어낼 것이며 그것을 다 제단 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13절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찢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화제라 불로 올려드리는 예배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 기름 그 소나 염소나 양에서 나오는 이 기름을 성경 사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choice 또 best part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best part 라는 뜻이 이 기름에 있어요. 가장 좋은 부분을 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동물의 각 내장에 붙은 이 기름 부분이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띄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단어가 있죠. 기름 부으심. 그래서 예배 중에 하나는 나의 삶의 가장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나의 부분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레위기 3장 16절에 보면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쁨으로 주셨어요. 자원하여 주셨어요. 나의 생명을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님 자신을 주셨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다 주님의 것이지만 내가 구원받은 우리들 죄 용서함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나의 가장 좋은 것을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음을 드린다 이거예요.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 내 마음을 드린다.
우리에게서 바로 그 마음을 받으시기 위해서 뭐 이 번제 곧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에게 주님을 위해 드릴 것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 드릴 것이 있어요. 단지 안 드리고 있는 것뿐이죠. 가장 좋은 것을 내가 갖는 게 문제죠. 아니 중요하다고 하는 어느 곳에 보관하는 게 문제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 집에 가장 중요한 곳에 보관했는데 그 물건 어떻게 됐어요? 죽을 때 그냥 놓고 가요. 죽을 때 그냥 놓고 가요. 써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한번 나의 창조주, 나의 주, 나의 구원자 하나님께 한번 가장 좋은 것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에요. 내가 삶을 사는 가운데 이것이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단기 선교를 갑니다. 우리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우리 어른들이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세 달간 우리는 엄청난 훈련을 받습니다. 가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요. 이번에 페루에 가서 우리 남학생들 여학생들 잔 그 방에 들어가 봤더니 20명이 같이 잡니다.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그냥 윽 하고 도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 그 얼굴은요 천사였어요. 얼굴에 빛이 나요. 그리고 페루 단기 선교 오면 얼굴에 웃음이 흘러요. 다 줬어요. 물질, 정성, 나의 탤런트, 나의 시간 다 줬더니 이런 일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 네 번째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그 전부를 불살라 번제로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어요. 번제는 뭐예요? Burnt offering. 번제는 뭐예요? 내장까지 모두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예배를 말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태워 없어졌어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드리고 그 다음에 떠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드렸다는 건 뭐예요? 이제 나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나에게는 없어요.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번제물이에요. 하나님께 바치되 몇 배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하나님이 가증스러워한다 싫어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보다 받으러 오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으러 교회 가자. 물론 이 말도 말이 돼요. 그러나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으러 교회 가자. 이 말이 되지만 말이 안 되잖아요. 예배는 드리러 가는 거예요. 드린 결과로 은혜가 임하는 거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받으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예배들 우리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구원 받았죠. 죄 용서 받았죠. 영생을 얻었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죠. 죽으면 저 천국에 영생을 얻게 됐죠.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죠. 이 땅을 사는 동안 사는 목적을 깨달아 알았죠. 성령님이 도우심을 받아서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멋있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잖아요. 주님이 성경에 보니까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계속 해주고 계시잖아요. 다 주셨잖아요. 네. 주셨잖아요. 우리 올바르 된 부모님은요 정말 올바르 된 자녀들 정말 아빠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나를 교육시켜 주시고 이렇게 해주 감사 감사하면요 그냥 요것만 주려고 그러다가 호주머니 있는 거 다 꺼내줘요. 그렇지 않아요? 도구장로님 어디 계세요? 도구장로님은 빼고인가? 아닌가?
마이클 성도님 안 그래요? 예. 지난번에 집에 가니까 이 여기 예일, 예, 예일, 예일, 예, 페런트 예, 뭐 여기 이렇게 붙이고 음식을 막 매들어서 대접하셨는데 뭐냐면 딸이 이번에 예일 대학을 들어가는데 미 예? 브라운 브라운을 들어가는데 브라운을 들어가는데 그 특채 잘 몰라요 그런 거 단어 하여튼 시험 안 보고 들어가는 특별히 뽑혀서 들어가는 게 있대요. 몇 명을 뽑는데 아, 이 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대를 들어가지 않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공부하면 의사가 되는 8년 동안 이걸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여기다가 브라운 해가지고 벤 해가지고 뭐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요. 아 나도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딸이 막 봉사하는데 그렇게 보기에 이쁘더라고요. 딸이 잘하면 아빠는 바보 되더라고요. 에? 아주 아주 그 거룩한 바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에. 에.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에. 자랑하려니 교만하게 보일 것 같고 안 하자니 폭발할 것 같고 맞나? 그럴 것 같아요. 다 주고 싶어요. 그냥 막 그냥 그 눈에 그 딸이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다 드리고 드는 걸 끊어야 돼. 우리는 너무 우리는 부모의 사랑 어머님의 그 사랑은 너무나 크다 하지만 너무나 받으려고만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 은혜가 크다면 드리고 끊어야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요. 언제나 바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예배예요. 예.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고 무슨 이야기를 들어요? 가십 속에서 섭섭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 봉사를 스톱해요. 교회를 스톱해요. 시험에 드는 것 아니에요. 예. 그냥 드리고 끝나면 시험에 안 들어요. 바친 거로 행복한 이것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만나죠. 절대 이분을 만나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지? 이걸 그냥 기도로 말씀으로 찢어버리세요. 그렇게 해서 교제를 하면요 피곤해요. 그리고 나중에 아파요. 그런 삶은 일주일 동안 피곤해요. 주 안에서 그냥 섬기고 주기만 해보세요. 예수님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을 실천한 게 김영길 총장 아닙니까? 배워서 남 주자, 배워서 남 주자 외쳤더니 한동강에 엄청난 학생들이 변화됐잖아요. 저기 우리 저기도 우리 기숙자매 정학경제 한동대학 2기인가요? 2회? 3회? 3회. 예. 3회죠. 저 월남에서 지금 건축회사를 크게 하고 있는 학생들이 50명의 한동대학 졸업생들이 건축회사래요. 한동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나와서 한국에서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데 배워서 남주자라는 이 소리가 이 심장에서 막 폭발해가지고 월남으로 간 거예요. 건축회사를 세운 거예요. 그랬더니 5대 건축회사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익금을 가지고 유치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예, 정말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워서 남주자. 예배를 드릴 때 드리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나가는 이 삶을 살면 우리 인생이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인생 그리고 그런 삶을 살면 내 주위에 놀라운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럴 때 번제물 이미 불에 타 연기가 되어 하나님이 받으신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아 향기롭다. 아 이 목사가 향기롭다. 아 이 목사의 삶이 향기롭다. 저 마이클이 향기롭다. 아름답다. 참 좋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 자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나와요. 그 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지치니 향유 냄새가 온 방 안에 가득 찼어요.
온 집안에 가득 찼어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주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전적으로 헌신하여 우리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져요. 그러면서 참 제물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사랑이,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넘치는 거예요. 방 안에 가득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를 깨트리면, 깨트려서 드리면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번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해야 돼요. 예배는 번제물을 데려오는 거, 자기가 데려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자기 손을 제물에 얹고 안수합니다. 자기가 짐승을 잡습니다. 껍질을 벗깁니다. 각을 뜹니다. 내장과 청액을 물로 깨끗이 씻습니다. 번제단까지 올려놓으면 제사장들이 그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남이 대신 드려줄 수가 없어요. 자, 다섯 번째,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와 양으로 예배를 드리. 소, 양이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10절에 보면 만일 그 예물이 가축 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면 양, 염소가 나옵니다. 흠 없는 숫꽃으로 드릴지니.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께 드리던 예물이 새의 번제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양이나 염소의 번제면 흠 없는 숫꽃으로 드릴지, 흠이 없는, 흠이 없는, 곧 정한 아주 깨끗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예물을 드려라. 많은 짐승들이 있지만 아무 짐승이나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 아닙니다. 아, 육식 동물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초식, 풀, 채소, 초식 동물 중에서 새김지라고, 그리고 굽이 갈라진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소를 드려야 했어요. 소. 소는 비쌉니다. 그래도 살만하면, 그런데 보통 살면, 부자나 아니에요. 그러나 보통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은 양이나 염소를 드렸습니다. 근데 양이나 염소도 살 수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렸어요. 어떻게 드려서 제사를 드리든 다 응답이 돼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번제는 자원하여 드리기 때문에 나의 형편에 맞게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비둘기를 드리면 안 돼요. 가난한 사람이 빚을 내어서 소를 바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형편에 맞게 자원하여 나오시게 하셨어요.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형편에 맞게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되 조건이 하나 있어요. 흠이 없는 것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룩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을 요구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거룩이 있어야 돼요. 잘라짐이, 제거함이. 또 거룩이 뭐예요? 이런 말도 있어요. 거룩은 준비하라, 이 소리 있어요. 준비한 예배, 거룩한 예배, 이런 뜻입니다. 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 없는 예배는 은혜가 없어요. 아니, 준비 없는 예배는 안 받으세요. 토요일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주일 낮 예배를 드리면, 토요일부터 준비해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 응산 형제 오늘 대표기도였어요. 2부 예배 언제부터 기도를 준비했어요?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지난 주일날 다음 주 2부 예배 기도 그 보는 순간부터 일주일 동안 기도를 준비했죠. 그리고 오늘 여기 올라와서 기도를 올려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기도를 주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진심으로 주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우리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예배가 너무나 가치가 떨어졌어요. 너무나 준비가 없어요. 이 시대에 예배 5분 전에 오신 분이 계세요. 부탁드립니다. 최소한 또 10분 전에 오세요. 예. 우리는 너무나 쓸데없는 데 바쁩니다.
제가 가만히 저 바깥을 바라보고 있으면 정확하게 5분 전에 오신 분이 꽤 계세요. 근데 정확하게 5분 후에 오신 분이 아주 많아요. 정확하게 15분 후에 오신 분이 몇 분이 있어요. 누구가 있어요. 아, 전 답답해요. 왜 그럴까? 왜 이런 축복을 놓칠까? 그거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 왜 안락사가 안락사가 되려고 그러나? 예. 여러분들 정한 예물, 예.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에 예. 흠없는 깨끗한 예물을 드리시되 10분 전에라도 오셔서 마음을 준비하고 그날 봉독할 성경 구절을 봉독하고 그날 날짜 잠언 좀 읽으시고 시간이 남은 시편 다섯 편을 읽으시고 시간이 나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렇게 준비해 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제물이 필요 없지만 이 제물 하나하나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성경적인 소는 인내와 수고를 상징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인내와 정신적인 인내와 육체적인 수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제물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한 땀, 눈물이 배어있는 수고 주님이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원 소울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와 수고를 바칠 때 향내가 나는 냄새가 돼요. 양은 순종을 의미해요. 양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양이 번제물로 바쳐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순종과 온유함이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순종, 이삭의 순종, 그리고 우리 주님의 순종, 보여주신 순종. 3회를 외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외치죠. 비둘기는 순결함을 상징해요. 성결함을 상징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것이 성결이 없는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릴 때 죄악을 멀리하고 그리고 비둘기와 같은 성결함으로 순결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죽었던 영혼이 소생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병마가 물러가고 귀신이 떠나고 주님을 영접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번제물은 아침 저녁 드리지만 번제단의 불은 24시간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녁 번제 드리고 제사장은 밤새도록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번제단을 섬깁니다. 바로 이 불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교제를 상징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시간부터 다음 주 예배를 드릴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삶의 산제사의 불을 우리는 일주일 동안 끄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한 주일 동안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 마음의 죄단의 불을 항상 피우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가치가 있습니다. 예배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피하고 모든 것이 끊어져요. 소망도 천국하면 끊어져요.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배가 영원해요. 예배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함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님께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예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어디 계십니까? 이게 예배예요. 네. 예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드려야 돼요. 내 마음대로 드리면 안 돼요. 이 시대 예배가 거기가 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짤막하게 아주 간편하게 마치 코인을 집어넣으면 콕이 콕콕 나오는 것처럼 이 시대 예배가 그렇게 찍어져서 나와요.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예배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지 말고 참 예배로 참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정말 영광스럽게 해드려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는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의 삶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천국의 힘을 받아서 이 한 주도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현재 구원을 누리는 그런 귀한 우리 코너손의 형제자매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님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3절 부르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쁨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주의 얼굴을 항상 더욱 심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제가 물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예배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우리 양현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주님의 예수님의 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저희들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항상 감사히 여기며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제 마음 속에서 제 몸 속에서 나타날 수 있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헌금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이 헌금 시간, 아버지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제물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이 확장될 수 있는 그러한 귀중한 예물로 쓰여주실 감사를 간절히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상을 이길 힘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은혜로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CPT 참 수고하죠. 오늘도 한번 박수로 한번 참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반주팀도 한번만 우리 박수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가시면 여러분들 아주 손해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정성껏 깨끗하게 노 MSG 음식을 오가닉, 오가지 아닌가? 하여튼 깨끗하게 준비한 음식, 맛있는 음식 다 들고 가세요. 그냥 이거 놓치지 마세요. 식당 가는 것도 훨씬 나아요. 여러분, 여기 식당 가시는 분에게는 죄송하지만 식당도 훨씬 나아요. 다들 드시고 가셔야 돼요.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손 한번 잡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렇게 신령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오늘 이렇게 시애틀에서 사랑하는 친구가 교회를 나간다고 너무나 기뻐서 반가워서 이렇게 이곳에 온 우리 사랑하는 희정자매님 가족 위에와 로보쿠 어머님 스스로 그 대위에 우리 정은희 자매님 위에 이번 9월 6일날 수술할 우리 정대희 집사님 위에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두지철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No matter what may come my way.
나의 모든 염려 내 모든 근심은 주님께 맡기니 구주 되신 예수께 기쁨이 가득한 세상 우리게 주셨으니 슬픔이 내게 올 때에 나 주를 의지해 오 내게 능력 있네 세상을 이기니 나의 산을 통한 생의 모든 일 주의 손에 있네 내게 능력 있네 세상을 이기니 나의 산을 통한 생의 모든 일 주의 손에 있네 I know that I can make it I know.